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국회는 지금까지 2번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12년 전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첫 번째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탄핵은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우 기자가 이두 탄핵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취임하기 전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고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거였습니다.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은 헌법재판소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구색 맞추기 용이었습니다. 주된 탄핵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전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노전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느 정도 위반하기는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을 하면서 직위에 있을 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탄핵 결정 기준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서도 이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재임 4년 동안 최순실 씨 등이 국정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는 데 공모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던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7시간 동안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 80%가량이 탄핵을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200표를 훌쩍 넘겨 가결되는 등 주변 정황도 12년 전과 판이합니다. SBS 민경우입니다.